이런 거는 지금 상당히 색이 많이 나고 있네. 이런 거 색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색이 수세가 좀 약한 나무는 빨리 색이 나고 수세가 좀 강한 나무는 색이 좀 늦게 나고 있습니다. 예. 물은 다 줄였죠. 예, 물은 지금 간수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지금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랫동네 홍로밭에 갑니다. 8일 전에 사과 잎따기를 하고 색도우미를 3번 짓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사과 상태를 한번 보고 어떤 저격하기 사과 잎따기를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아랫동네 한번 가원에 사과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잎따기는 가장 원칙이 최소한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과의 생산은 기본 목적이 또 사과 맛있는 사과 만들기가 중요하므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야 됩니다. 색깔과 맛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 한 나무는 상당히 지금 빨갛네요. 이거는 수세가 아주 약하니까 빨갛게 됐습니다. 이것도 깔아도 있거든요. 응. 잘했네요. 색깔이 괜찮고 아래보다 더 굵어졌네요. 더 굵어졌어. 난 되면 알지. 굵기가 야 대단한데. 응. 나무가 두나무가 빨갛다. 눈밖에 없어. 잎따기 한지 올해가 9일째 됐는데 그렇지. 울그 비대가 잘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익어 가는 시기라서 그러면 익어 갈 때가 비대가 또 잘 되거든요. 야, 좋네. 사과 괜찮아. 착색에 도움되게 넓게 깔아놨네. 넓게 잘 깔아놨어. 우리는 감흥사과는 단지병도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농사한 보람이 있습니다.
새들이 많이 와가지고 망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망을 전체 달을 다 위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 일부 한두 개는 햇빛에 일소 증상이 나타나도 방법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새들이 들어가 이래 망을 전체적으로 다 다듬어 놨어. 9일 전에 잎따기 할 때는 사과가 상당히 작아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굵기가 대단합니다. 굵기가 주먹보다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주먹보다 더 큽니다. 올해는 단저병도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홍로회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방제를 올해는 모두 철저히 하다 보니까 비 오기 전후 방제를 잘해서 여기도 갈반병은 하나도 안 봅니다. 이런 데는 일소 증상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거는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다.